자, 한편 키움이어로즈가 현재까지 오늘 경기 전까지는 3연패 기간이었는데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었거든요. 물론 오늘도 상대하는 투수가 삼성의 에이스 뷰캐넌이긴 했지만 5회에 맞이한 기회를 잘 살려냈고 또 득점을 잘 뽑아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키움이 지금 23이닝 만에 득점을 올리면서 오늘 이제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주인공은 일단은 이용기 선수였습니다. 자, 5회에 이제 선두 타자 김주영 선수가 이제 중전 안타를 치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재영 선수의 진루타가 나왔고요. 이 박찬혁 선수가 친 타구가 내야 쪽이 굉장히 어려운 타구인데 빠른 발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살아나가면서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갔고요. 이재현 선수 지금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현 그리고 이제 박찬혁 박찬혁. 이두 명의 신선수들이 좋은 승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기 선수가 몸쪽에 약간 휘어져 들어온 커터를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면서 오늘 이제 승리 타점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실 이제 키움이 오늘 또 6안타밖에 쳐내지 못했고요. 앞선 세 경기도 전부 5안타밖에 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키움이 상대 투수들을 억제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키움 타선이 지금 보면은 이정우하고 푸이그를 제외하고는 전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팔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용규가 안타를 쳐서 2할을 치고 있고요. 김혜성 선수가 14타석 만에 오늘 안타를 쳤고요. 이럴 송성문 때. 선수는 25타석 동안 지금 무안타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위타선에서 유일하게 박찬혁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박찬혁 선수는 신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이 뭐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키움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라인업을 보면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뭐 박동원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서 라인업에 좀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움은 지금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타선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상대를 억제할 만한 힘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변화를 주든지 약간의 충격 요법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송성문 선수가 물론 이제 그 25타석만 안타가 없으면 사실은 조금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홍홍희 감독이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민이 많아진 홍원기 감독인데 그래도 또한 가지 반가운 건또 이번 주말에 박동원 선수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타선이 살아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